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특파원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원래 순서는 누구냐면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관례상 그리고 선수 그리고 나이 순으로 합니다. 원래 차례는 우상호 차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호, 이광재, 정청래 순이에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그 어떤 것도 안 하신다 그래갖고 그렇죠?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나는 뭐 국회에도 출마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무슨 법사위원장이라면서 고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광재죠. 근데 이광재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정청래 차례입니다. 정청래 차례인데 그 법사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배분권은 원내대표에게 고유 권한이에요. 원내대표에게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당연히 정청래가 바톤을 이어받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윤호중 위원장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저기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여기저기서 정청래 뭐 나쁘지 않다 저쪽에서 얘기하고 정청래 돌발 행동이 오히려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이 정청래에게 원래대로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정청래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의 제가 취재를 해보면 물 건너갔다. 그쵸?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당연히 정청래 의원 차례인데 윤호중 위원장의 제가 취재를 해보면 워딩은 이거는 지금 현재 보궐이다. 그쵸? 보궐일 상황이기 때문에 꼭 정청래한테 안 줘도 된다. 응?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냐면 지금 박완주는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박광온 꼭 삼선이 아니라도 된다. 그쵸? 박광온, 박완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안 주려고 그러냐? 그쵸? 딴게 아닙니다. 응?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열받으면 페이스북에다가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냐? 그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을 뭐 막말의 대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죠. 정청래 의원이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여태까지. 어? 그 당시에 그 2016년,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주성룡, 그쵸? 주성룡 맞죠? 주성룡 그당 주승룡, 주승룡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국민의힘으로 탈당해갖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따라가갖고 거기서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니에요. 그쵸? 주승용에게 문재인 대통령 보러 자꾸 사퇴하라 그러면 본인부터 사퇴하라. 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 그 말을 막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종인이가 정청래 의원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정청래는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이 가장 아픈 바른말을 했어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정청래 의원이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그래? 공갈. 뭐 맨날 사퇴한다고, 본인도 사퇴한다고 하지 말고 공갈 치지 말고 공갈 발언 갖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이 정청래를 컷오프 시켰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었던 윤호중 위원장 원내대표마저도 조중동 그리고 막말 이 프레임에 갇혀갖고 마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뭐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칠 것이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정청래가 사고를 틀림없이 많이 칠 테니까 그 과실을 얻으면 된다. 그쵸? 그냥 그러면서 정청래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장외투쟁할 명분을 줄수 있다. 아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 같이 여러분들 산전수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정청래만큼만 하라고 제가 늘,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랑 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청래라는 국회의원을 존경을 해요. 왜 존경하냐? 그가 그렇게 컷오프 당하고 그럴 때 어떤 국회의원 같으면, 어? 그 컷오프를 받아들이겠냐고. 진짜 민주당만, 민주당밖에 모르는 진짜 진골 중에 진골이거든요. 응? 진짜 정청래 반만이라고. 공천 안 주면 탈당해갖고, 나가갖고, 국회의원 뺏지 달라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던 국회의원들 모습 보다가 본인 억울하게 컷오프 당해도 덕헌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딴 사람들 당선시키면 그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태까지? 어? 너무나도 제가 보면 정청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민주당이에요. 어? 이거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윤호중 원장에게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왜 정청래가 왜 여태까지 딴 사람일 때는 어? 정상적인 순서대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건데 왜 정청래 타이밍이 오니까 유독 정청래에게 안 주고 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냐. 이거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정청래를 무서워하는 건 조중동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응? 원내대표의 아무리 고위 권한이라 그래도 왜 그런 선수나 나이순으로 정청래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꼭 정청래에게만은 가혹하게 응? 정청래같이 민주당 지키고 민주당 위해서 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민주당. 응? 그냥 정청래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우유부단하고 자기 정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정청래 의원이 3선 달 동안 최고위원 그 당시에 한번 나가갖고 2등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옆에 앉아갖고 주승용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어떤 당직을 뭐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까? 뭘 맡았습니까? 어? 진짜 정청래 같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당 위해서 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여기 윤호중 원내대표 자리 전화번호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조중동 무서워갖고 국민의힘 무서워갖고 무슨 정청래같이 어? 전략 좋고 어? 국민들 마음 잘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응?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여야가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을 저렇게 서로 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원이라는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상원, 하원 제도같이 일반 상임위 17개에서 소관부처에서 어떤 그 통과된 법들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죠.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법사위원장이 왜 서로 저렇게 뺏기기 싫어하냐면요.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보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상임이라는 것은 조직들을 상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죠. 이 법사위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부처의 정보가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육이 뭐 교육부, 산업부 무슨 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행정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 행정 부처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안들을 그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쪽에서 그 통과되면 그 모든 그 정보들이 법사위에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 자리는 절대 저들에게 내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법사위를 차지하고 법사위만 강력하게 밀어붙여도요 법안 빨리빨리 통과해요. 법사위가 빨리빨리 안 하니까 지금 개혁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법사위원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막 법사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임기는 1년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맡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이 여러분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하다가는 법사위원장이 통째로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동안 온갖 민주당에서 사실 무시당하고 그래도 당을 지켰던 사람은 정청래거든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분명히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신데, 무슨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말대로 사고를 쳐갖고 오히려 어떤 민주당이 어떤 곤란에 처하게 할까봐 법사위원장을 뭐 박광온, 뭐 박완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저런 소리도 있어요. 윤호중 위원장이 사선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정청래는 좀 세잖아요, 캐릭터가 세다 보니까 본인이 컨트롤되지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되는 사람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호중 그러면 안 되죠. 윤호중 위원장, 본인 원내대표 할때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솔직히. 나는 알고 있는데, 윤호중 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본인 박완주랑 경쟁할 때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도와줬어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 예?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정치라는 게. 이런 건 제가 웬만하면 억울한 사람들 제가 못 보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윤호중 위원장님에게 욕을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원내대표를 여러분들은 흔들면 안 되고, 정중하게 우리는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원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은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윤호중 위원장과 정청래 의원님 너무 잘 맞는 파트너일 것이다. 정청래를 외면하지 말라. 응?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강한 민주당, 더하기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을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문자 폭탄이 아닌 문자 행동으로,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어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왜해이 밤에? 예의를 지키세요. 새벽 1시에 무슨 전화를 해갖고 전화 안 받네요, 그러고 있어요. 예의를 지키십시오. 새벽 1시 반에 전화를 하고 전화 안 받지, 그러면 이 시간에 전화를 받습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정청래를 너무나도 민주당에서는 홀대한다. 그에게만 가혹한, 그러지 맙시다. 예. 굉장히 그러면 점점점 민주당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